지금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 수준이 드러나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시대는 비혼 비혼의 빚출산은 걍하고 싶지 않은 거다.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어깨 장담 안 하고. 난 결혼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금만 이야기 나와도 숨이 막히고 체질적으로 결혼은 나와 안 맞아 해로워. 그냥 남자가 싫다고 남자랑 뭘 하는 게 싫다고 차은우여도 이지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전 재산 싸들고 와도 한녀답게 재산만 탐나지 남자 필요 없다고. 라고 말하는 비혼 비연애가 여성시대에서는 주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비혼녀는 여성시대에 다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비혼 비연애 비출산하는 여자들이니까 COPM을 극혐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인간들이라서 COPM 끊고 싶은 달글 3차.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에는 대놓고 COPM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에는 수많은 FM리스트 여성들이 먹보당했다는 썰들이 올라오고 COPM는 진짜 시작하지도 마라 여시들아 나는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남자 때문에 울어. 3년 동안 공짜로 다리 벌린 사이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락 끊긴 거 존나 허무하다 그냥. COPM에게 사랑에 빠진 내 답답한 마음 말할 곳이 여성시대밖에 없어 지읒 같은 게 남자 새끼 하나가 뭐라고.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보이시나요? FM을 하면서 비혼비연애를 주장하는 여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다리를 쫙쫙 찢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속상해 정말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 감정 느꼈고 이 사람 잡아보고 싶어서 처녀까지 줬는데 버림받았어.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좋아했나봐 잊어보려 해도 자꾸 생각나고 답장하고 싶어 미치겠어. 라는 이 여성인권운동가의 사연을 봐보겠습니다. 사연만 보면 남자가 쓰레기인가 싶겠지만 여친인 것마 연락 좀 그만해 너랑 같이 다니면 쪽팔려. 뚱뚱하고 남자 한번 안 만나본 티나고 성격도 나쁜데 내가 널 왜 만나야 하는데? 우리 그날 선 그었잖아 오늘 자는 건 서로 호기심 때문에 자는 거라고 이 일로 사귀자 그런 말 안 하기로 약속하고 잔 건데 이제 와서 왜 그래?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어나게 노력 하나 하지 않는데 내가 널 왜 좋아해야 하는데? 같이 살 빼자는 것도 안 해 옷 스타일 바꿔보자는 것도 안 해 취업 준비 해보자는 것도 안 해 그런 여자랑 내가 왜 만나? 라는 남성의 카톡을 보시죠. 뚱뚱하고 남자 한번 만나본 적 없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여자는 남성을 혐오하고 FM리스트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겪고 나서 그녀는 FM리스트라는 제3의 성별에서 여자라는 성별이 되어버린 거죠. 어떠신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어깨 장담 안 하고. 라는 이 말을 하는 여자들이 사랑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눈에 보이시죠?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는 여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타인과 정서적 교감을 해본 적 없고 언제나 먼발치에서 남들의 연애만을 구경하다 보니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투영되기 시작하고 남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합리화하기 위해 FM들은 비혼하려고 남자 안 만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FM을 하는 와중에 한 번이라도 남성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 FM들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빠져서 알파남들의 COPM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성시대라는 극단적 레디컬 FM 커뮤니티의 COPM들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비혼과 비연애를 주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비혼과 비연애를 깨뜨려줄 남성을 기다리는 여자. 그게 바로 FM리스트들의 본심이고 진정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FM하는 표독스러운 여자도 COPM에 연락 오면 헐레벌떡 핸드폰 꺼내서 COPM에 톡인지 확인하고 하루하루 매분매초 그 남자의 연락만 기다리고 그 남자가 나오라 하면 곧바로 나가서 다리 짓는 인간이 된답니다. 인터넷 아줌마들이 행복한 국제결혼 부부를 보고 화내는 이유를 알겠죠?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 수준 오늘 보여드렸으니 다들 널리 널리 이 영상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시대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뚱뚱하고 남자 한번 안 만나본 티나고 성격도 나쁜데 내가 널 왜 만나?